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여기가 메리어트 호텔 2층 플레이버즈 뷔페 있는데 중인데 기준 플레이버즈 안에 들어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늘 제가 밥을 먹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냥 로비는 54. 이 기준치 100인데 53이 나오고 있고 이 위에 게 그 포름알데히드 수치 그리고 맨 밑에 게 그 저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500인데 지금 372 나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22. 400으로 올라왔네요. 어쨌든 뭐 기준치 이하니까 메리어트 호텔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은 지하상가를 갈 겁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 1층을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살짝 의심이 드는데 지하상가도 뭐 서울시에서 관리를 잘하니까 요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향수 냄새가 좀 나는데 3 그리고 김치 이하예요. 센트럴시티 1층 공기가 좀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센트럴시티하고 시티 센트럴시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바람이 잘 붑니다. 여기 뭐 바람이 너무 잘 불어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수치가 낮은 건 아니네요. 바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아까보다 조금 높아졌죠? 메리어트 호텔보다. 만약에 뭐 음식점 같은 게 있으니까. 음식점이 있잖아요. 커피숍도 있고. 버스 터미널에 버스의 매연도 있죠. 유리창을 잘 막아 있고, 워낙 여기 층고가 높아서 공기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있어요. 기준치 100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62가 나오고 있고, 자, 요걸 한번 감상해 봅시다.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 500인데 지금 473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센트럴시티 버스 터미널 그 옆에 음식점들이 많으니까 일단 음식점이 저렇게 많으면은 음식점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점은 먹을 때만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파밀리에 스트리트. 갑자기 또 18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바람이 이렇게 좀 부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꺼져가지고. 그럼 센트럴시티 저쪽 유니클로 앞까지 한번 걸어갔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짐벌 기능이 있는 스모 포켓. 괜찮습니다. 네, 동영상 찍는데, 아, 핸드폰 들고 찍는 거보다 훨씬 편하죠. 핸드폰 셀카봉 들고 다니고 막. 아주 좋습니다. 조그만한 거 들고 재밌어요. 아까 전에도 여기 해봤지만은 이 파넬리아 스트리트 가운데 유니클로 있는 이 앞쪽에는 공기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양호했죠. 아, 기다리는 동안 잘생긴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아, 농담이에요. 아시죠? 82초나 남았네. 유니클로 매장 들어가서 한번, 제가 유니클로 매니아인데 유니클로 매장 안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저 깊숙한 저 유니클로 매장 안이 과연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안쪽 깊숙한 곳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공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42초 남았네요. 이쪽이 어디냐? 여기 면세점이죠, 면세점. 면세점 아주 괜찮아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또 직구에다가 뭐 별로 가성비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오스모 포켓 이거를 면세점에서 팔면은 조금 가성비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요. 고프로 7 히어로 그거가 가장 보니까 인기 있는 면세점에서 살 만한 인기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한 5-6만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세금이 빠져가지고 살 수 있던데. 이제 됩니다. 아까와 같이 기준치 절반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기준치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기준치 100인데 57 나오고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500인데 394가 나오고 있어요. 유니클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니클로 옷. 괜찮습니다. 공조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천장 보세요. 2미터마다 하나씩 2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네요. 공기질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조시설이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거군요. 그쵸? 공조시설이 거의 2m 조금 더 되나? 2.4m 정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요. 천장에 보다. 그냥 좀 시원한 기분이 드는 거죠. 공기도 잘 들어오고. 보세요. 기준치가 100인데, 포르말데히드 수치. 38.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 기준치가 500인데 208분이 안 나와요. 미세먼지 수치 11. 매우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유니클로에 와서 옷을 사 입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포에서는 센트럴 시티 말고는 갈 데가 없군요.
아, 향수 냄새가 조금 나더니 약간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이쪽 길을 메가박스 가는 길을 자주 가는데 자주 안 가는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지가인데 저기 커피 뽑는 데도 있고 공기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곳인 것 같은데 약간 올라가죠? 400입니다, 400. 휘발성 유기 화물 400. 어? H&M 준비 중입니다. 아, 좋네요. 이제 별게 다 들어옵니다. 457? 저 안쪽 길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지만 뭐 그래도 기준치 이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 조금 안 좋군요. 여기 뭐 양초 냄새도 나고 어? 육배 양초 냄새도 나고 뭐 그런 냄새들이 좀 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쁜이 보세요. 이쁜이 얘 이름 뭐더라? 라이언인가? 뭐지? 570? 일단 괜찮습니다. 여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저기 문이 있는데 거기서 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아, 바람이 불어도 500, 어? 430.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어? 377. 저쪽에 문 앞이라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공기가 이렇게 확확 들어오잖아요. 한 번씩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아유. 이런 기계도 있어요. 역시.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갑니다. 40. 그냥 기계 근처에는 안 가는 게 상책.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기계 근처는. 자, 여기 지산 같은 지하. 여기 썬큰. 여기 나오니까 이제 수치가 좀 떨어지죠. 바깥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대신에 미세먼지가 50. 아무래도 뭐. 썬큰의 한계라고 봅니다. 썬큰에 안 좋은 미세먼지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도 공기가 또 들어오니까 포르말데히드 농도 낮아지고 유기화합물 농도도 낮아집니다. 자, 드디어 아, 제가 조금 시간을 늦게 왔나봐요. 조금 문을 좀 닫았네요. 이쪽이 메인인데 메인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공기질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계속 걸어가 보죠. 문을 좀 닫아가지고 대낮에 사람들 많을 때 한번 측정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는데 괜찮습니다. 의외로 기준치 100인데 포르말데히드 지금 51, 기준치 500인 휘발성 유기화물은 394, 410. 아, 지금 이런 좀 안쪽에 오고 바람 그 문 쪽이 아닌 쪽에 좀 안쪽에 들어오니까 좀 수치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가 이제 천정에 저런 기계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 바로 미친 데도 보세요. 600이다, 600. 그러면 안쪽은 답이 없어요. 길 있는 곳에. 차라리 길 있는 곳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길 근처에 있어야 돼요. 통로의 안쪽에 길이 없는데 오니까
올라갑니다. 대신 공기청정기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것 같아요. 7로 떨어지잖아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그 바깥에 공기가 적게 들어오는 곳이 미세먼지가 적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지하상가는? 지하상가일 뿐이다. 지하상가는 웬만하면 뭐 대기 안 좋은 곳은 아닌데, 웬만하면 뭐 안 가는 게 좋다. 뭐 가끔 가면은 괜찮다. 뭐 이 정도? 하루 엔진일 있으면은 뭐 좋을 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통로에 있는 통로 가까운 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로 가까운 데는 어떻게 되나 한번 가봅시다.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감동이죠. 이쪽에는 조금 날라나? 공기 좀 낫군요. 연결되는 통로, 지하철 9호선 통로도 있고 하니까 공기의 질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좀 시원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데는 공기 질이 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수치는 높아지고요. 바깥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면 미세먼지 수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제가 이번에는 경부선 터미널로 한번 가볼게요. 경부선 터미널이 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좀 가면 킥한 냄새 나고, 저도 밥 먹으러 가끔 가는데